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미 핥기처럼 시궁창을 핥는 남자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질병 같은 여인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아니죠. 도망가시는 거 잡아왔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마누라가 똥 싸고 있는데 그걸 안 기다리고 감히 혼자서 짜장면을 먹었다며 그 배신감에 이혼을 하겠다는 여자. 꼭 해라. 지켜본다. 우리가. 언제? 결혼하니까 진짜 별별 이유로 다 싸우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2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완전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해 혹시 저희 남편 마음이 식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 이렇게 글 써봅니다. 거기다가 정말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고 뭐라고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저희 두 사람이 휴가 첫날입니다. 해서 하루 종일 영화 보면서 놀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집에 있다가 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게요, 음식이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참고로 저는 만성 변비예요. 어쩝니까? 가야죠.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고 한 20분 정도 고생하다가 밖으로 나왔더니 헐,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인간이요. 글쎄, 제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 지 혼자 짜장면 다 처먹고 쇼파 위에 덩그러니 누워있네요. 저요. 혼밥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인간이 딱 지 혼자만 처먹은 거죠. 거기다 쇼파에 누워서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순간 배신감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짜증을 좀 냈더니 이 인간이요. 사과는 안 하고 아니 되려 큰 소리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뭐 저도 따라 들어갔고 크게 싸웠습니다. 하, 진짜 예전엔 안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갑자기 변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별별 이유로 다 싸우게 돼요. 주말 내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첫날부터 이러니까 진짜 남편이 빨리 사과 안 해주면 이번 휴가 우리 둘 다 지옥이 될 것 같아요.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변비 걸려가지고 똥을 못 싸니까 뇌까지 헷가닥 쳐 돌아버렸냐? 야 이 미친년아! 야! 20분이면 그 짜장면 다 불어 터져서 비벼지지도 않을 텐데 남편이라도 빨리 먹는 게 낫지. 그걸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야 이거 개또라이네 이거. 여자 망신 시키지 마라. 알았냐? 대댓글. 진짜 어이없는 여자네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쓰니 때문에 지옥이 될 것 같아. 어우 미친. 남편에게 있어. 너는 그저 썩은 변비야 변비. 이 변비 같은 여자. 2번. 아니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 네가 좀 더 참지 그랬냐? 그리고 밥 먹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똥 싸러 간 거 미안하지도 않냐고. 네 깐년이 뭐 그리 대단한 똥꼬라고 그걸 기다려줘야 해? 응? 3번 뭐야 이거. 이런 경우에 미안해서라도 당연히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이러지 않나? 혹은 자기 밥 먹는데 똥 싸서 미안해 뭐 이러던지 말이죠. 보아하니 이 아줌마 뇌가 불어 터졌네. 아마 인류 최초로 변비 때문에 이혼당할 거야. 4번 야 이거는 휴가 기간이 아니라 평생이 괴롭겠네. 너 남편이 너 같은 거 데리고 살려면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거요. 5번 이야 이걸 참어. 남편이 보살이네. 신혼집이면 별로 크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는 건 네가 뿌직뿌직뿌직 이러면서 똥 싸는 거 그 소리 다 들으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똥 실컷 싸고 나와서 씩씩거리며 화내는 그 거지 같은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그나마 있던 정도 다 떨어질 듯요. 아우씨 이혼당하겠네. 추가. 아니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평소에 밥 혼자 먹는 거 그거 진짜 엄청나게 싫어한다니까요. 게다가 이거요, 저희 남편도 알고 있다니까. 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여하튼 그래가지고 남은 짜장면 저는 먹지도 않았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안 먹었죠. 혼자 먹는 것도 싫고. 아니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안 먹었던 것도 아니고 변비라는 질병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럼 당연히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우리가 뭐 한 10년 같이 산 부부도 아니고 이제 신혼 2개월인데 그럼 당연히 같이 알콩달콩 먹어야지. 어? 어? 참고로 결혼 전에는 항상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막 나가자는 건지 뭔지 저는요 그게 너무 배신감 들고 화가 난다 이겁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아까부터 자꾸 뭔 개소리야. 막 나가는 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니네 똥꼬지. 어? 어디 미쳐가지고 남편 밥 드시는데 감히 똥을 싸러 가? 대댓글. 아우 미친 성질 난다고 글 싸질러 놓고 혼자 씩씩대다가 댓글로 쌍욕 처먹고 조금 있으면 글 삭티 하겠네. 얼른 박제해야지. 난 끝났어. 2번. 암만 악성 변비라도 무조건 기다려주고 둘이 같이 먹는 게 소원이야? 그럼 이혼을 해. 이혼하고 부부가 아닌 연인으로 되돌아가면 되겠네. 연애 때는 잘 기다려줬다며. 어? 안 그래? 2번. 워워, 잘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스니. 이제 곧 남편이 이혼하자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성질은 그때 가서 부리세요. 3번. 본문도 그랬지만 추가 글은 더 노답이네요. 어이 남편, 혹시 보고 있습니까? 만약 혼인신고 안 했으면 꼭 다시 생각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스니, 변비 질병 이지랄. 야 이 미친년아, 나도 변비로 고통당하는 중이지만 너처럼 유난 떨지는 않아. 아니 똥꼬 막힌 거 그게 그렇게 자랑이야? 4번. 추가글까지 봤는데 이 여자 개극혐이다 진짜. 5번. 겁나 이기적인 변비년이에요. 뭐 정신병이 있는 건가? 어? 추가 2. 아니 다들 이상한 소리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절대 글삭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래놓고 글삭튀 하셨습니다. 왜? 잘못은 제가 아니라 분명 저희 남편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우습긴 한데 자꾸만 이상한 말들이 나와서 제가 추가를 하자면 남편이 연하고요. 그래서 연애 때 데이트 비용 그거 전부 다 제가 냈고 신혼집도 마찬가지. 이거요 저희 아빠가 해주신 겁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몸만 와라 몸만 와 이러긴 했지만 뭐 여하튼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 몸만 왔고요. 하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 전이랑 후가 너무 다르니까 화가 난다 이겁니다. 어? 마누라가 똥을 싸고 있으면 기다려야지. 어? 사랑하니까. 그런데 저를 기다리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그래도 저는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막 큰 소리만 치고 대화를 차단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배신감이 든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크게 싸워도 대화는 했었거든요. 변한 거야 사람이. 아니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인데. 어? 그리고 부부니까 그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다들 제 탓을 하려는 거죠? 응? 끝으로 하나만 더. 자꾸 저한테 이혼 당한다? 너 이혼 당한다!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죠. 만약 이번 일 정식으로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제가 아니라 지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해버릴 거야 나 사과 안 하면. 댓글 1번. 알았으니까 꼭 해라 이혼. 이 변비 같은 년아. 2번. 신보를 그따구로 쓰니까 나올 것도 안 나오지. 그렇게 돈돈거릴 거면 결혼이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어주는 알바를 구하지 그랬냐? 진짜 같은 여자가 봐도 졸라게 정 털리네. 3번. 끝까지 신보 지랄이다 진짜. 아이고. 나는 변비 때문에 불어터진 짜장면 먹어야 하는데 어디 네가 감히 먼저 그걸 처먹고 있냐? 너도 나랑 같이 불어터진 짜장면 먹었어야지! 딱 이거 아니냐고. 아니 너 회사 동료나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사냐? 3번. 그래 이혼해라. 정신병원엔 꼭 가고 알았지? 5번.
남편 진짜 불쌍하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하필 이딴 년을 만났냐? 어? 지밖에 모르고 똥꼬도 처막힌 거지 같은 년. 아니지. 거지 같은 게 똥꼬까지 처막힌 년. 6번. 아우, 있으니 너무 등신 같아서 할 말이 없어요. 7번.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남편이 연하고 네가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집도 니네 아빠가 해준 거니까 남편은 무조건 복종하고 너만의 꼭두가시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냐? 어? 야, 나도 여자인데 너는 진짜 미친년이야. 아니,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차라리 나이 좀 있더라도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막힌 네 똥구멍까지 쳐 사랑해줄 남자 말이야. 하긴 성격이 이지랄인데 이 세상 어느 능력 있는 남자가 너를 찾겠냐고. 그리고 너도 그걸 아니까 또 그 거지 같은 성격 죽어도 포기 못하니까 그거 이해해 줄 남자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결혼한 거 아니냐고. 맞잖아. 어?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거. 야, 네 남편이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냐? 네 년의 똥따위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어? 그냥... 어, 먼저 먹었어? 잘했네. 이랬으면 네 남편도 네가 혼자 먹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줬겠지. 야, 남편 진짜 불쌍하다. 뭐? 사람이 변했다고? 아니, 뭐 집안일을 안 하거나 요리를 안 하거나 뭐 대리호도를 시킨다거나 등등등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오고 그런 거면 나도 이해를 하겠어. 하겠는데 그런데 꼴랑 짜장면 먼저 먹었다고 변했네 어쩌네 지랄지랄. 아, 진짜 별 그지 같은 걸 다 보네 내가. 어? 꺼져 이씨.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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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이거를 며칠 전에 본 건데요. 너무 당당하고 나는 안 지울 거야 이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도망갔네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지 내가.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